이곳은 80년대 홍콩 스타 알람탐이 경영하는 스타즈 키친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은 시티 오브 드림스라는 마카오에서 가장 최근에 개장한 카지노 호텔에 있습니다. 여기도 옛날 알람탐 젊었을 때 여기에다 걸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식당에 벽자 위에 80년대 그 사진들이 저를 80년대 그 시대로 데려다 줍니다. 마카오는 매운 음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이주이 팬이라고 사천 음식 시켰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와, 전통 사천 맛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돼지고기, 여기 남방 음식이죠. 파인애플도 있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이주이를 먹어봤는데요. 그렇게 안 매워요. 안 매워서 마카오 친구도 잘 먹고, 그 독특한 사천의 매운맛이죠. 말라있고. 맛있어요. 약간 홍콩 스타일로 약간 덜 강하게 했는데 좋습니다. 아, 알람탐. 알람탐 계속 비디오 틀어주겠네요. 알고 나니까 또 신기하네요. 옛날 홍콩에 애수에 젖으시면 여기가 좋습니다. 스타 키친은 알람탐이 연 그 프랜차이즈 식당이고요. 마카오, 홍콩, 상해 등 네 군데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마카오가 고향인 홍콩 친구와 스타 친구와 함께 연 곳이라 합니다. 이곳 식당의 메뉴의 특징은 음식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음식 종류가 많은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먹었던 사천 음식과 광동 음식을 같이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문데 그 정도로 매운 음식까지 할 정도로 음식 종류가 많은 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나를 80년대의 추억으로 잠시 머물게 한 마카오 식당이었습니다.